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04년 10월 30일, 당시 37살 주부 장미정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편의 지인 조 씨에게 부탁 하나를 받게 됩니다. 가방 두 개를 프랑스까지 운반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이 지인 조 씨가 금광 원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혼자 두 개 다 들고 가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이유였고, 이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 이건 불법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혹시 걸리더라도 세금만 좀더 내면 된다라고 설득합니다. 여기에 장미정 씨가 흔들리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가방 두 개만 운반하면 그에 대한 수고비로 400만 원의 현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17kg 그리고 13kg짜리 각각 가방 두 개를 들고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의 시작점이었죠. 조 씨가 이 평범한 주부 장 씨에게 건넨 두 개의 가방에는 금광의 원석이 아닌 무려 8만 5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코카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에 도착을 하자마자 세관에서 적발이 되었고요. 장 씨는 마약 소지, 운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후에 그녀는 파리 근교의 구치소로 이송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몇 달의 시간을 보낸 후, 2005년 1월 30일, 카리브해 인근의 프랑스령 마르트니크 섬에 수감됩니다. 이 마르티니크 섬이란 곳은 한국에서 무려 22시간이나 떨어진, 그리고 이름도 낯선 머나먼 곳이었죠. 사실 토요 미스테리에서 이 섬에 대해서 두 번이나 소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여기는 그저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교도소에 갇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미정 씨가 이 일에 휘말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남편이 보증을 섰던 후배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가족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고요. 골방을 옮겨다니면서 겨우 끼니를 때웠죠. 방세는 6개월가량 밀려 있었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미정 씨에게 지인 조 씨가 제안한 40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죠. 아니, 게다가 조 씨는 10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을 줄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게다가 당시 그녀의 딸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파리로 떠나기 전에 엄마가 올때 장난감 사올게 라는 말로 달래고서 겨우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자신은 원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요. 그러고 외딴 섬에 교도소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장미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조 씨의 부탁으로 움직였을 뿐이고, 이 가방은 열쇠로 굳게 잠겨 있어서 내용물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한테 열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약인지 전혀 모르고 운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가 발목 잡힌 곳은 프랑스입니다. 결코 홀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녀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사관에서 장 씨의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대답이 초기에 돌아옵니다. 만약 장 씨가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을 때 한국 대사관의 도움이 있었다면 이게 불구속,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도 가능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사관에서 아, 이건 개인적인 일 아니냐라고 안일한 대응을 보이면서 결국 장 씨는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그냥 마약 운반 혐의를 이제 뒤집어 쓰고 섬에 수감됐던 겁니다. 다음 사진은요, 실제로 그 마르트니크에 있는 교도소 사진입니다. 이곳에서의 수감 생활은 너무도 비참했어요. 죄수복과 생리대, 필수품, 이런 기본격에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여기에 있는 그 여자 죄수들은요, 모든 걸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뭐 가족도 있고 지인도 있고 교도소 밖에서 돈을 붙여주면 뭐 그걸로 거래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장씨는 가족도 지인도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물건을 살 돈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하고 정말 억울한 환경 속에서 장씨가 기다린 건 단 하나였어요. 그저 국가가 자신을 좀 돌봐주고 손을 내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남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제발 자신의 아내가 구속수사만큼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야속하게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건조차 아내가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내가 그 섬으로 돈과 물품이라도 좀 보내게 해달라고 또다시 요청하지만 응답이 없었죠. 2004년 당시에는요, 대사관을 통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보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관을 통하게 되면 마르트니크에 있는 장씨가 이제 최대 24시간 안에 한국에서 보낸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외교부가 몰랐을까요? 어쩌면 외교부는 장씨가 마약과 관련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관여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대사관은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제 풀려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싹가지 정말 답답하죠. 여기는 실제로 마르트니크 교도소 내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망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기억하시죠? 그녀는 엄마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힘든 건 아이를 두고 내가 여기 이런 곳에 혼자 와 있다는 게 너무도 처참했죠. 그냥 자기는 사실 가난했고 400만 원이란 돈이 준다기에 했던 것 뿐인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라고 삶을 이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일단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통로 대사관이에요. 그런데 대사관에서는 장씨가 이 마르트니크 섬에 수감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딱 한 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답답했던 장씨는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나를 열심히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이 내 재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라도 난 좀 알고 싶다라고 했지만 답신은 웬일인지 즉각적이지 않았고 늦게 도착합니다. 수감했을 당시에 다른 국적자들의 수감자들은 평균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 자신의 국가에서 파견된 대사관 직원들이 왔고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장씨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수감자들 사이에서 야, 니네 한국은 그렇게 잘 산다면서 왜 대사관에서 면회 한 번 안 오냐? 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5월이었죠. 드디어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찾아옵니다. 장씨가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아 제가 형량을 얼마나 받을까요? 라고 묻게 되는데요. 그때 대사관 관계자가 한 10년 정도? 라고 얘기를 하죠. 10년. 그래 내가 모르고 한 거지만 마약 운반에 10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이 섬에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쉽사리 가실 수가 없었겠죠. 또 아이와 남편에 대한 그리움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려요. 그리고 장 씨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장 씨의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대사관에서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물었죠. 아니 왜 이 사람한테 내 피고인한테 10년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대사관 쪽에서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길어야 1년 6개월인데? 라고 말했다면서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건 물론 불행 중 다행이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대사관 쪽이 얼마나 장 씨에게 무심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장 씨로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마침 운반을 부탁했던 지인 조 씨가 한국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아, 그 프랑스에 갔던 장 씨는 이거 모르고 한 일이다 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판결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2005년 10월에 이 조 씨의 형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 판결문을 가지고 프랑스로 가져가서 야 이거 봐라 얘는 모르고 한 거라더라고 결백을 밝힐 수 있는데 어쩐 일인지 장비정 씨는 바로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한국에서 조 씨가 이 사람은 관련이 없다라고 했던 판결문이 마르트니크 섬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너무도 걸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결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문서가 중간에 배송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법원이 이걸 받지 못했어요. 대사관 쪽에서는 문서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도착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배송 사고가 났답니다. 를 인지하고 나서 다시 그런 판결을 만들어서 프랑스의 마르트니크 섬에 보내세요까지 무려 4개월이라는 아까운 시간이 흘러버리죠. 실제로 2006년 2월에 있었던 장 씨의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요. 프랑스 판사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니 서울에서 조 씨 재판 끝났다는데 왜 네 판결 그 판결문 도착하지 않냐.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장 씨를 풀어주게 됩니다. 네, 장 씨가 풀려나요.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풀려나지만 마르트니크 섬을 떠날 수는 없다는 가석방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미정 씨는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 넘게 또다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정말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을 쳐야 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다가 2006년 11월에 판결문이 수료가 되었고요. 장미정 씨는 징역 1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치소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형은 끝났고요. 그제서야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때 프랑스 판사가 말합니다. 판결문이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당신을 집에 빨리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말은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바로 며칠 후인 2006년 11월 15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방 두 개 들고 프랑스로 향한 지 2년 만에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장미정 씨는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살이 되어버린 딸을 품 안에 안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2006년 추적 60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바로 자아냈죠. 어떻게 외교부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 비난이 쏟아졌고요. 외교부도 그때는 공식적으로 반박문을 냈을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뭐 자기가 알던 모르던 마약 운반을 했다라는 장 씨의 죄는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해결 과정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 남일대하듯 소홀했던 부분은 명백히 비난받을 만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난 2013년에 이 장 씨의 사건을 다룬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개봉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은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에서 장 씨를 연기했던 배우 전도연 씨는요. 나도 이걸 연기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시사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전도연 씨와 장미정 씨가 만나서 서로를 꼭 포옹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꽤 좋은 평을 받았고요. 뭐 사실 이로 인해서 장 씨의 신상이 널리 퍼져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하지만 분명 그녀의 억울함과 배신감은 많은 이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귀국한 후에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외교부도 너무 믿지 마세요. 마약을 운반했다라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도움도 정말 안타깝죠. 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마르트니크 섬에서 처참하게 보낸 장미정 씨. 그런데 그런 피해자가 과연 장미정 씨 혼자뿐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한 예로 2016년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성착취 혐의를 받아서 1154일 동안 옥살이를 했던 양현정 씨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나라가 국민에게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뭔지, 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낯선 땅에서 한국인이란 이름으로 그냥 무참히 버려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